짧은 한복입니다. 아, 여기를 알고? 주소를 아니까. 주소를 아니까. 아. 네네. 그, 아, 그렇죠. 오, 멋있네요. 대통령실이 어딘가요? 아, 아 저기 현수막 저거요? 현수막 저기요, 대통령. 아, 우리가 뉴스 시간에 보는 게 저건가요? 저... 여기까지. 천공이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이 있는데 초호화 대형 오피스텔을 두 층을 쓰면서 저기 앉아가지고 윤석열과 김건희를 컨트롤하고 수렴 첨정하고 국정에 개입을 하고 가정교사 노릇을 하는 그 장면을 제가 네 번의 만남을 통해서 입수를 했습니다. 제가 천공은 일부러 저렇게 누가 만날 수 있겠습니까? 천공은 2018년도에 저와 부산 해운대 호텔에서 첫 만남을 갖게 됐어요. 저는 저대로 북한 강연하러 갔고 그 사람은 그 사람의 강연을 하고 있었는데 그날 스위트룸에 초청을 받아서 첫 인사를 나누고 알게 돼서 그런 인연으로 제가 접견을 요청했더니 접견을 그 이후에 세 번을 해서 이런 영상 확보들이 있는데요. 그 다음 이게 네 번째 만남. 가서 처음 첫 방문 때 가서 이렇게 얘기하는 도중에 대낮인데도 이제 버티카를 닫아놨더라고요. 예. 그래서 통유리인데 예, 예. 바로 등 뒤가 이렇게 이런 브라운관 같이 이렇게 유리가 돼 있어서 왜 이렇게 대낮인데 깜깜하게 버티카를 쳐놓습니까 했더니 저는 알고 있었죠. 예. 저 창문 넘어 뭐가 있는지. 예. 천공이 딱 일어나가지고 버티카를 쫙 그냥 이렇게 멋있게 제 앞에서 자랑삼아 딱 버티카를 치고 뒤에 유리가 통유리가 딱 나오는데 거기 바로 등 뒤에 대통령 천사가 나오는 겁니다. 그래서 알고 보니까 이제 이미 오래전에 10년 전에 벌써 통곡은 그 자리에 와서 거기가 용산이 좋으니까 청와대 들어가지 말라고 이제 불러낸 거죠. 그런 이야기들이 아마 많이 나올 겁니다. 그런 것...